자기야 조용히 해. 나 방송 켰어. 알았지? 조용히 하라고. 남자 목소리 나. 아니야 자기야, 이미 걸린 것 같아. 세 명 들어왔는데 걸렸으니까 그냥 얘기해. 아니야 자기야. 야, 너 좌표 안 찍었지? 찍었어. 찍었어. 오. 왜 기죽여 만나자마자. 아, 무슨 소리야. 아, 오늘 달달 모드로 가야지 자꾸 주먹질이 만드네. 하긴 우리 달달할 나이가 되긴 했다. 이제 얼추 맞는다. 나 20대 아니니까 지금 30대잖아. 아,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너나 20대 때 만났어? 아 진짜? 아 미안해. 아, 그때도 30대인 줄 알았어. 무슨 소리야. 누가 그때도 30살이었어? 아 진짜. 32살이었나? 33살이었어. 32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33 됐구나. 쌍놈의가 눈이 오늘 낮짝이 반반하얀 차가운 곱소리. 거봐 오늘 좀 괜찮다니까? 상태 괜찮은데 만나자마자 나 오늘 피부가 이러고 소개팅 만나는 줄 나랑 소개팅하러 가는 줄 아나. 야 그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있잖아. 누나 그래봤자 누나 야름이 동생 야름이 누나야. 돌아다녀봤자 희답이 누나. 어? 아니 나 그 조금 감동인 게, 아 요즘에 이제 나도 이제 산에 좀 근절하고 집에만 있고 이런데 누나 그래도 나 다리 아픈 거 때문에 또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감동받아서 누나랑 커피 한 잔 사야겠다 연락했지. 근데 커피 제 돈으로 샀죠? 나도 내 돈으로 샀던 거죠? 금방 봐. 방송 키기 전이었어. 제가 했는데요. 근데 너 얘가 무릎에 물 찼었다며. 지금 차 있어. 염증 나간 우리 좀 아픈 사람들이야. 누나도 아프고 나도 아파. 나도 무릎에 지금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누나 파비도 닦겠다. 겨울만 하면 되는데. 아씨. 겨울만 하면 되는데. 아니 야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 돈이 있어야지 결혼하지. 너처럼 돈 벌어놨으면 결혼하지. 아유. 돈 있는 남자를 만나는데. 아니 근데 나 얘기했는데? 집을 자가로 매매했어. 아니, 이번에 빚이죠. 은행 집이죠. 어,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5평. 아,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아빠도 이제 포기한 결혼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난 지금 연애할 생각도 없어. 강요 안 하지. 이게 이정, 너무...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딱 설레는 진짜. 야 저 천진반 좀 막아봐. 천진반? 태양권 존나 쓰고 있는데? 그럼 마스크 이렇게 이게 더 괜찮지? 괜찮지? 아 근데 잠시만요. 앞이 안 보여. 다 왔다. 어. 냉삼이 보여야 되니까 근본 여기 이거 당일 도축된 하더리라. 이게 계란에다가 고추 기름을 부신 거예요? 네, 고추 기름이랑 이것저것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본 요리 중에 스키야키 있어요, 여러분들. 볶음밥 있네. 약간 그거 이겨 먹고 싶어. 냉삼을 먹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남은 파절이랑 김치랑 남은 삼겹살이랑 섞어가지고. 아 집에서 먹네. 서비스요? 이거는 지금 행사 기간이라 청국장 나오는 거지 뒷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난 또 핫센터 방송이라고 또 서비스 주신다는데 서비스라네. 이게 행사 기간이라네요. 이거는 그냥 하얘지면 바로 한 번만 붙고 먹는 거네. 이거 먹어봐.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오빠 하는 건데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아유. 우와 소고기 같아요. 아 개뻥튀네. 와 냉삼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요. 아 근데 이거 여기는 얘랑 오지 말걸. 여기 정신이 없다. 아, 나 혼자 와서 그냥 먹을걸.
알로우스 존나하네. 와 진짜 개 자기 일이 아니라 내가 자꾸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너한테 신경을 못 쓰니까 진짜 나 진짜 막 나가. 아니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내 동생인데 언제부터 그 신경 썼다고. 아니 친구끼리 진짜 신경 써도 지랄이겠습니까. 아니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니 때문에 자꾸 짱짝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유튜브 갖고 뭐 하는 게 안 까먹었는데 다 사람들이 다 야 안 되겠다 편집 좀 부리자 봐. 아 그럼 제가 먹어볼게요. 자 여기 파전 위에다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원래 냉탕은 원래 그 예전부터 이렇게 배탕을 건너는 냉탕은 딱 구우면은 엄청 얇아지면서 그냥 바삭바삭한 삼겹살 상남에서 바삭바삭하잖아. 근데 이거는 어떤 맛이냐면 냉탕인데 약간 생선전 먹는 얇은 생선전 먹는 느낌이야. 육질이 되게 살아있고 이렇게 보면 냉탕이잖아. 근데 막 냉탕처럼 딱딱하거나 이러지 않아. 맛있어. 진짜 그냥 냉삼이랑 다르다. later. 아 이제 왔다. 아 이렇게 아예 그냥 비벼서 깔아주시는 거군요. 아니요 한번 다시 익혀야 돼요. 아 계란장 넣어드릴게요. 아 계란 아 이거 남은 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 살짝 하트 같은데? 그릴라이 아니요. 아 혹시 여자친구분 있으세요? 아니요. 오 진상. 아니 그냥 물어본 거잖아. 내가 지금 뭐 막 연락처를 달라 했나? 그냥 여쭤본 거예요. 아, 네. 진짜 죄송해요. 혹시 아니, 기분 나쁘셨어요? 아니. 아, 익으면 펼쳐드릴게요. 네. 너무 맛있겠잖아. 여기에 지금 파절이랑 고선채랑 삼겹살이랑 아까 계란장이라고. 예. 셉. 맛있어. 감칠인가? 감칠을 넣었나? 아까 우리 그 생선젓갈을 보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맛집 탐방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사람이 입맛이 다 틀릴 수도 있고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럼 된장찌개를 먹고 김치찌개를 느끼시나요? 된장찌개를 먹고 청국장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지. 아니 살짝 그 참치의 그 맛이 살짝 그 식감이 맞아.
있다. 근데 누나가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민폐가 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우리가 이걸 유튜브에 안 올린다고 하면은 그냥 너 입맛대로 나는 근데 왜 이걸 먹었는데 차츰하지 나지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유튜브에 올릴 건데 그러면 촬영을 해가지고 맛없는 거를 맛있다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삼겹살식으로 참치맛이 난다고 하면 보는 구독자들이 어? 근데 참치가 오케이. 왜요? 제가 말한 참치는 진짜 비싼 참치맛이 나요. 왜? 진짜 비싼 참치요. 응원 참치 말고요 여러분들. 그 참치맛이 나서 뭔가 그 진짜 맛있다는 볶음밥이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입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참치 오늘 그래 사러 갑니다. 자연산 참치 그래 느낌이었나? 그래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세요? 아, 네. 방송에 예, 진짜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연박이시죠? 아니요. 누구 팬이에요? K님. 아, K팬. 네. 아, 그럼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